이번에 해볼 것은 위치코인 먹자 방법, 무엇을 살수 있는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치코인을 주에 400개씩 모을 수 있는데 7주 동안 한다고 해요. 그럼 2800개죠.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르마 강한 물의 가치를 얼마나 쳐줄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시코인은 총 400개가 모여요. 그죠? 에디셔널 불교의 가치 2400원 넣어줄게요. 카르마 놀궁운의 가치 이거 3500만원 만 매수. 아저씨 매수샵으로 평가하죠. 메이플이 정해준 가치 아닌가. 1500만 매수, 이거 4500만 매수, 7500만 매수. 미연 팻장비 풋백봉 시가가 13억 정도 대충 넣으면 될것 같고요. 13.5 할게요. 프리미엄 팻장비 마력 8.3, 프리미엄 액세서리 16, 11.8이라는 가치가 나올 수 있겠네요. 카르마기 때문에 대신 교불에 써야 된다는 가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블랙 서큘레이터는 애매해서 빼도록 할게요. 15개 구매 가능하고, 40호 필요하고, 강한불 30개 5호, 용암불 15호 30, 검암불 50개 25호, 카르마 패장비 6개 500, 50개 50개 10호, 액세서리도 동일하고, 15개를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600포인트가 소모되고요. 이거 500, 150, 450, 1250, 2500. 그래서 이걸 왜 가치를 왜 매겼냐. 우리는 이제 먹자를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일단은 주 400포니까 400포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라인업을 다 하죠. 여기가 40포. 우리가 카오스 라인업을 또 깨지 않겠습니까? 40%. 여기도 깨겠죠? 40%. 자,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여기까지가 총 120%가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 수대 카풀까지 깨면 이제 90%를 얻어. 그럼 총 지급량은 210%가 돼요. 여기서 이제 애매한 점, 190포인트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럼 나머지는 이제, 노멀보다는 이제 하드를 가게 된단 말이죠. 하드, 스레, 루까지 180번 돼요. 이래도 400포 먹기가 좀 빡세네. 이거 20포네. 정정할게요. 위시코인 30선까지 다 잡고 30개 이하를 다 잡으면 220포가 돼요. 그러면 수, 데미안, 루시드를 하면은 180%를 얻죠. 그래서 이렇게 400%를 얻어야 되는 게 현실이겠네요. 보통 한 40쯤 받지 않나요? 그죠? 수대 20, 루시드 20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점인데, 40점이면은 1억 6천이죠. 가치로 따지면은 갈만한가? 이거는 뭐 거의 가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상. 수 데미안 루시드에 대해서 먹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수의 패턴인데 이따 영상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10% 스턴의 노멀은 걸리지 않음. 하든 20% 노멀 10%, 하드 30% 20%.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40% 50%고요. 낙하물 노멀에서는 30% 50% 발판이 나가지면 발판이 사라져요. 나중에 주의할 사항이고요. 3페이지. 무조건 최대 체력의 100% 맞는 것이 떨어지고요. 자, 보통 먹자를 하게 되면은 이 전기줄을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그 대신에 이제 수 알려드리는 중앙에서 하드수는 대기를 타시다가 이 전기줄 방향이 보고 천천히 따라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낙하물 이제 먹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발판이 떨어질 때 전기줄이 나오는데, 그럼 2페이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발판만 좀 신경을 쓰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건 어차피 마저도 체력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3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3페이지도 똑같이 발판만 확인하면 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브라즈 부츠는 그냥 눈으로 보고 피하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떴을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다른 예시가 이런 경우 위에 발판은 떨어지고 이렇게 발판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암살이란 스킬을 쓰게 되면 슈스텐이라 밀려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생존 확률이 확실히 어려운 게 없어 보이죠, 생각보다. 아, 그리고 노멀과 하드가 다른 거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자, 노멀 같은 경우는 만피일 경우 이 전기줄을 맞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만피를 채워 놓으시면 죽지 않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 많이 없어 보일 것 같네요. 다음 데미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미안에서는 낙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낙인을 투기적으로 제거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뭐 사실 짓밟기가 데미안에서는 그렇게 없어가지고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데미안 1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칼들이 날라다녀요. 시작을 하죠. 패턴에 대해서 하나 딱. 이거를 당하면은 낙인이 쌓여요. 낙인은 7개가 되면은 죽으면서 함께 이 칼자루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아래 채집키를 누르면은 이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으로는 캐릭간에 캐릭간 떠넘기기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걸 맞게 되면은 하나가 쌓여요. 그럼 당연히 이걸 피해야 되니까 우측편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방법, 용사의 의지가 있어요. 용사의 의지는 4차 스킬로 상태 이상을 해제하는 건데, 미리 쓰게 되면은 저걸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원리로 수우에서 만약에 내가 위에서 떨어지는 스턴을 맞았을 경우, 발판을 맞아야 될것 같은 경우, 그럴 때 일단 의지를 먼저 쓰게 되면 스턴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구슬, 이제 닥춤을 추게 되는 이제 그 패턴인데, 저것도 위와 같이 의지를 쓰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이 꽂히는데, 요거는 무조건 죽는 패턴이에요. 맞으면은 이동기를 이용하든지 점프해서 피해야 되는 무조건 스킬이고요. 저검 꽂히는 것도 즉발 데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만피를 채워주시면은 한 번에 안 죽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거는 딜레이가 있는 스킬인데 터진 다음에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대 맞으면 바로 안 죽으니까 1페이지 같은 경우 죽지 않아요. 대신에 스택이 쌓이죠. 어쨌든 뭐 데미안이 내 눈에 안 보이면은 그냥 반대편에 끝까지 계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냥 간단하게 데미안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1페이지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아,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페이지 패턴은 데미안이 미는 스킬이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자, 데미안이 밀어요. 이 모션인데 이거는 고개 숙이면 돼요. 그럼 데미안에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냥 고개 숙이고 있으면 편하죠. 다음 이게 있어요. 이것도 맞으면은 달아요. 그럼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점프 아니면 구석 끝에로 피하면 피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구체는 물약을 조금밖에 못 먹게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체력이 달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피가 있다면은 이제 먹자를 하실 때 구슬 같은 경우를 격수한테 좀 떼주면 그래도 격수가 더 빨리 잡아주겠죠. 다음 패턴, 요 패턴이에요. 사이사이에 길이 있죠. 거기서는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맞으면 한 번에 죽으니까 이거는 가운데로 잘 피하거나 그냥 차라리 멀리 떨어지는 게 편하겠죠. 그다음에 밀었을 때는 똑같은 패턴이고요. 다음 패턴. 이렇게 찍는 모션이 있어요. 데미안이 안 보일 때 괜히 가지 2페이지에선 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즉사 패턴이거든요. 이게 찍히면 죽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안 보이면 그냥 구석탱이 가만히 있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굳이 갈 이유도 없으니까. 요 정도가 데미안의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아, 맞음. 또 패턴이 하나 있어요. 자, 데미안이 어느 정도 피가 깎이면 요걸 외쳐요.
이건 어떻게 제거하냐.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먹자로 가잖아. 어차피 데미안을 못 때려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는 좌우만 흔들고 있을 뿐, 격수가 이걸 떼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좌우나 한 번씩 움직여주면 된다. 그리고 저 파란 구체를 막으면 프리토의 닥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루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루시드의 기본적인 공격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폭발. 노멀 하드에선 30%의 데미지를 받는다.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 두 번 늘어오니 주의해야 된다. 독버섯, 바람, 수완수, 나비들, 강제스텔프, 전염, 2페이지, 바람, 명칭이 뭐지? 바람, 드래곤 수완, 3페이지. 아,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캐릭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슈퍼 스탠스 있는 캐릭터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캐릭터가 밀려나면 안 되기 때문에 슈퍼 스탠스가 있는 캐릭터들, 공중 부양이 좋은 캐릭터들도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무적기 있는 캐릭터가, 짧은 무적기 있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가 좋을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무적기 있고, 하늘 날라다닐 수도 있으면 좋고, 루프 있어야 되고, 아델 드블 호영 아크. 결정적으로 루프는 웬만하면 지급을 해주시는 게 플레이할 때 용이하다. 그래서 한번 대충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제대로. 자, 우리가 먹자를 시작해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자, 맨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사실상 이런 공격을 맞을 가능성은 0%에 입박하고요. 그래도 굳이 이거 다 맞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독버섯. 독버섯이 좌측으로 날라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잡거나 죽음을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봐야죠. 루시드가 강력한 소환수를 소환했어요. 그럼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보도록 할게요. 자, 소환수를 했을 때 공중부양이 되거나 이런 캐릭터, 무적기가 있거나 캐릭터들 좋은데, 좌측이나 우측에서 소환수가 등장해요. 그럼 50% 확률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나오면 죽겠죠? 그럼 그걸 살 수 있는 무적이 있는 캐릭터가 좋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폭탄이에요. 폭탄의 데미지는 199%로 198%. 혼자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짧은 무적기가 있으면 좋다는 이유가, 자, 보통 이제 폭탄이 터졌을 때 다 같이 모여요. 그게 중앙이나, 이제 왼쪽이니까 왼쪽에 다 모여 있겠죠? 예시를 들면은 다 같이 맞아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폭탄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되나? 전이가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죽겠죠? 그런 것처럼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폭탄 때는 당연히 체력을 최대한 100% 만들고, 최소 두 명이서 같이 맞게 되면은 체력이 몇 프로 남아요? 서로 반반씩 198% 99%를 먹었으니까 1%가 남겠네요. 그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폭탄이 있으면은 가운데로 모이거나 아마 그런 개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빨리 아무도 움직임이 없다 그럼 자기 혼자 일단 만피를 채워놓고 다른 사람한테 띄워가세요. 그러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1페이지에서 조심해야 될건 누구냐? 이 소환수, 폭탄 이 두 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 간에 이 바람은 피해야 돼요. 이 바람의 패턴이 나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몸에서 빛이 나요. 이게 바람을 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지만 하나 정도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웬만하면은 만피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얘도 최소한 루시드가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안 되고요. 루시드가 보이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루시드가 보여야지 이 바람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 폭탄은 무적기가 없으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두 명이서 맞거나 인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바람, 폭탄을 잘 인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 패턴. 레이저 패턴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깎이면 한 번에 죽지 않지만은 많이 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자국씩 천천히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패턴이 시작했어요. 나비가 가운데 보이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을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다음은 소환수 패턴이에요.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했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뜨니까 중앙 메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디 있는 게 정석이냐? 첫 번째, 맨 아래.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이게 왜 오른쪽 위나 맨 아래가 정석이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렘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제로에 입박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을 경우는 골렘이 떨어지면은 발판이 깨져요. 그럼 이제 당연히 죽겠죠. 아래 떨어지면서 동시에 소환수를 맞으니까요. 보통은 오른쪽 위를 많이 선호합니다. 왼쪽 아래는 왜 안 가냐? 패턴에 레이저가 뜨게 되면은 그게 좀 빡세가지고 오른쪽 위는 이제 뛰면서 뭐 좌측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패턴 보여 알려드릴게요. 강력한 루시드인데 이게 한 바퀴 돌아요.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막는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우측에 피리 보는 데 있죠. 그냥 거기 서 있으면 안 죽어요. 아니면 요 위에라든지 거기 가만히 서 있거나 여기 있으면 안 죽거든요. 요게 정석. 근데 이제 소환수하고 같이 겹칠 때는 여기서 점프 타이밍 맞춰서 점프하면은 피해줍니다. 또 뭐 있을까요? 노멀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져도 물약이 먹어지죠. 하지만 하드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물약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드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렇게 수 데미안 루시드 공격법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감사합니다.